한소유와 류준열이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공식 열애인정 후 14일이라는 단기간 만남으로 결별했는데요. 30일 한소희 소속사는 한소희 배우가 류준열과 결별했다며 둘 다 배우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 개인사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고 약속했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어 한소희가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과 대중을 힘들게 만들었다며 소통의 방법이 옳지 않았다. 죄송하다. 어떤 질타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배우를 잘 케어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둥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고쳐나가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소희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류준열의 전 여자친구였던 해리에게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며 다시 저격 글을 올려 논란을 재점화시키기도 했는데요. 또한 당사자 중 한 분이 입을 닫고 있음에 답답한 상태라고 류준열을 향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소희는 이별 기사 전 개인 블로그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진은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이 톰 크루즈와의 이혼이 확정된 날 찍힌 것으로 한국에서는 니콜 키드먼 이혼짤로 유명한 사진인데요. 사진 속 니콜 키드먼은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소희가 해당 사진을 아무 설명 없이 게시한 것을 두고 공개 열애 중인 류준열과의 결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여초에서는 결별 속에 예상했던 반응들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악플러 때문에 강제 이별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짧은 만남으로 악플 등에 의해 헤어지게 된 상황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여초에서 트집 잡을 텐데 잘 헤어진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한소희 측 입장 전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